받은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명예 교수로 있는 노준국입니다. 오늘 얘기되는 이게 계백 장군도 그 당시로선 최대 국난입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뭐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서 이제 나라는 망했는데, 그러나 이제 최후까지 노력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문 문제, 교육 문제하고 사실 그 출사, 그 벼슬 살해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거는 이게 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마지막에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계백하면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또 계백에 대해서 기록 자체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 김영식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록 너무 없잖아요. 삼국사의 그 계백 열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봉기에 이제 그 화랑들 관창이나 그런 데서 조금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많이는 없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 좀 이리저리 생각한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떤 가문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어땠을까, 우리가 뭐 충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이 생겨난 건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 교육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벼슬은 어떤 걸 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황산벌 그 전투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계백의 그 삼국사의 계백 열전에는 그냥 이제 그 계백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냥 계백 장군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름으로 맨이 이제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종호 그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 아시죠? 김종호 대동지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백은 이름이 성이고 백제와 동성이다 이렇게 났어요. 이름이 성이라 하면 계백은 뭐가 돼요? 이건 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백의 원 이름은 계백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백제 동성이라 백제와 성이 같다고 하는 거는 백제 왕실과 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례가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그 김유신이 있죠. 김유신은 김해 그 금강가야 출신 아닙니까, 그지? 이 김유신이 나중에 이제 신김씨가 되어지는데, 신라 왕실 원래 김씨고 이 금강가야의 김씨는 이제 신김씨가 되어지는데, 그게도 보면 김유신 열전에도 보면은 그 신라 동성이라 해놨어요. 신라와 성이 같다. 그럼 신라 왕실과 성이 같다는 거는 김씨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제 동성이라는 거는 백제 왕실과 성이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백제 왕실과 성이 같다 해놨는데, 백제 왕실의 성은 부여씨입니다. 백제 왕실의 성은. 그럼 원래는 이제 부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부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대로 따르면은 계백이 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부여가 아닌 계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왜 이제 부여가 돼야 될 이 성이 계백으로 바꾸어졌느냐 하는 이걸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제일 이제 그게 문제는 그 고산자 김종호의 대동지지가 이 뭘 근거로 해서 이거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기사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서 이제 왜 그러면은 부여시였던 이 계백성의 그 성이 이 뒤에 이제 계백시로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일단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이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흑지상지 묘지명입니다. 흑지상지 묘지명에 보면은 흑지씨는 본래 부여씨라 나와요. 왕족이었어요. 왕족인데 그의 조상이 흑지라고 한 땅에 이 땅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위 관료들이 공로를 세웠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경제적 반대급부로 준 땅이 시급입니다. 그런데 흑지 지역을 시급을 봉함을 받았는데 그걸 시급으로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흑지란 지명을 따가지고 성을 흑지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부여시였는데 흑지씨로 바뀐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계백씨가 나오게 된 것을 설명하는데 이 방증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여시였던 그 흑치씨 가문이 흑치 지역을 그 시급으로 받고 나서 그 지명을 따서 흑치란 성을 칭했다. 이건 결국은 부여시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이 가문이. 예. 그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일파가 별도의 성을 칭한 게 흑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조금 연관을 시켜보면은 계백도 그러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이 이게 이 경기도 그게 삼국사기에 이제 한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주의 계백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백현인데 이 계백현 오늘날 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 고양시 사는 사람 있어요? 고양. 이 고양시인데 원래 백제 땅이었다가 475년에 이제 고구려 그 장소에 공격하는 거 알죠? 그래서 한성 이 서울 빼앗기고 이제 공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475년부터 551년까지 이제 고구려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백은 백제 지명이었는데 고구려 안장왕 때에 그 한씨 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한씨 미녀를 만났대서 왕봉현, 왕봉현 또는 우왕현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름이 고쳐집니다. 고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백제 때 지명이 요 계백하고 우리가 계백 장군 했을 때 요 계백 요거는 사실은 그 의미 그냥 같습니다. 이 글자는 가이에 겨일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어문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게 계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나오게 된 것은 이 가문의 조상이 언젠가 이 지역을 계백 지역을 시급으로 받은 거죠. 시급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그 시급의 명칭을 그대로 따서 성으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거가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흑지상지입니다. 흑지 지역을 시급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 했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방증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여시 왕족의 일파가 이 계백현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시급지의 명칭 이 계백이란 명칭을 따서 성씨로 삼음으로써 계백이란 성씨가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여시에서 계백시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백 장군의 조상이 이 계백현 지역을 시급으로 받은 때가 언제일까? 사실 그건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 지역이 식업으로 되려면 백제 땅이어야 합니다. 백제 땅이었는데 이 지역이 백제 땅이었을 때는 475년 이후는 아닙니다. 475년에서 551년까지는 누구 땅이었어요? 이건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51년에 잠시 회복을 했다가 곧바로 553년에 그냥 신라한테 다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백제 땅에서는 이제 그 백제와 인연이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지역을 식업으로 받았다 하면은 그 시기는 475년 이전이야 되지 않느냐. 전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지는 그 가문으로 따지면 원래는 왕족이었다. 그냥 거기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개벽지를 칭하게 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개벽이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 사실 이때 교육은 유학 교육으로 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제가 유학을 언제 이제 국가 운영의 이념으로 받아들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늦어도 건축왕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박사 고흥이 있고 또 논어 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건축왕 때 오게 되면은 이게 유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개벽이 살았던 시대는 그것도 훨씬 뒤지요. 백제 그 의자왕 때가 되어지는데 그래 하면은 사비도읍기가 되어집니다. 사비도읍기 되어지는데 이 개벽이 이제 유학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근거는 전 이제 두 가지 찾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황산벌 전투로 나가기 앞서 가지고 이 구천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그 흑지상지입니다. 아까 자꾸 나오는데 이게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앞서가지고 이런 얘기하죠. 옛날 구천이 5천명으로서 오나라 70만 대군을 격파했다. 오늘 마땅히 각각 힘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국 역사거든요. 중국 역사. 이 구천은 중국의 이제 그 춘추 이른바 전국시대 때 오나라 월나라 이게 월나라 왕입니다. 월나라 왕인데 예, 기원전 508년에 왕태자로 돼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게 이 나중 오나라 그 부차의 공격을 받아서 그 죽을 뻔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서씨라는 미녀도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살아납니다. 거기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이제 오나라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뼈저린 이 복수의 그 생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이 방에다가 써디 쓴 쓸개 이 따로 이걸 맛을 봤다는 거죠. 이게 상담입니다. 맛볼 상자에 담은 이게 쓸개 담자거든요. 쓸개를 맛보았다. 거기 앞서 가지고 그 부차는 앞서가지고 월나라 그 오나라가 월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망할 뻔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부차가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면 그냥 장작이 아니고 이게 저기 뭡니까 풀이 그 소나무 같으면 솔잎파리 같은 게 솔 있잖아요. 그 따가운데 그런데 자면서 이제 그게 복수의 생각을 그게 잊지 않는 이제 그런 것. 이게 이제 했는데 이게 와신입니다. 그 누굴 와자 그 신자가 속갑신 또는 뭐 섭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따가운데 누워가지고 이제 그 맹세를 잊지 않은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부차는 부차대로 이제 와신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천은 구천대로 상담을 하면서 복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복수의 염을 이제 그 새겨서 473년에 그 구천은 오나라를 그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고사를 뭐 고사가 아니고 역사죠. 뭐 이런 역사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기 개벽이 군사들 앞에서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과연 이런 얘기를 했겠냐 후대 역사가들이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기에 적어도 중국의 유학 경전과 중국의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는 건 전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백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관인데, 아까 뭐 건축왕 때 박사고홍 얘기를 했으면 이건 한성 때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웅진호 천도한 이후에 백제의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진법자 묘지명입니다. 진법자 묘지명인데, 이 묘지명에 보면은 진법자 출생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15년에 태어났는데, 그 진법 이래 따져가면 진법자의 정조인 진춘이 태학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학은 오늘날로 치면은 유학 교육 기관입니다. 국립 유학 교육 기관. 그리고 그 태학의 장이, 그 뭐 총장이죠. 이게 이제 태학증입니다. 그리고 이 태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수가 오경 박사입니다. 그 유교의 그 오경이 있잖아요. 논어 뭐 역경 시경 서경 하는 이 경전마다 이제 전공하는 그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경 박사라고 하는데, 이 오경 박사가 요즘 무령왕 때 이미 설치가 되어졌어요. 그건 어제 일본 서기에 보면은 무령왕이 오경 박사를 왜 파견하고 있습니다. 왜 파견했다는 것은 이미 국내는 이 박사제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오경 박사가 이제 속해 있는 그 기관이 바로 그 태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령왕 때는 이 태학이 설치되어졌고, 그 이 태학을 관리하는 장관인 태학정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오경 박사가 이제 유교 경전을 교육을 그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그 모습에다가 그 다음에 성왕이 양나라로부터 또 모시 박사와 광례 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이때 백제 실제로 온 사람은 광례 박사 육후가 오게 됩니다. 예, 유교 경전을 그 얘기를 이제 그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이제 그 박사가 백제에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무왕 때 보면은 당나라의 그 당나라 국학, 이게 뭐 당나라의 국학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국자감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역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요 당태종 때인데, 이 당태종이 이제 크게 학사, 그러니까 학교 그 건물을 짓고 천하 사방의 명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이게 자제들을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요. 고구려도 보내고 신라도 보내고, 그 백제도 이 무왕 때 그 백제도 이제 자제들을 이제 그 당나라 국학에 파견해가지고 유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백제에서도 이 젊은이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 이 유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유학 교육을 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게 흑지상지입니다. 그 흑지상지 묘지명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춘추 좌시증과 그 다음에 사기와 한서를 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춘추 좌시증 이게 결국 그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을 읽고 사기와 한서, 이건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를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개백도 역시 이제 그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또 그 중국의 역사서를 공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또 중국의 역사서를 보는 속에서 구천과 이 원나라 오나라의 그 와신 상담 이것도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개백도 이게 유학에 대한 이해, 중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무왕에서부터 마지막 의자왕 때 이때 쭉 그 보면은 사람 이름을 보면은 묘하게 이게
복신, 윤충, 의직, 충성, 인수하듯이 신, 충, 직, 의직, 그 다음에 충, 인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요거는 신라도 보면은 한 7세기 들어가면은 7세 이후로 들어가면은 소위 유교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용어들이 있죠. 인, 이, 예지, 신, 충, 뭐, 직, 상, 뜨뜻할 상자 이런 용어들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이제 보편화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만큼 이제 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이제 유교의 사회화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의자왕 때 활동한 계백도 유교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의 정치 이념의 핵심이 충과 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장에 나갔을 때 이 결사항전으로 표출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백과 오천 결사대 충절의 정신도 이러한 사회적 풍조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직접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게 이것도 이미 그 7세기 때 얘기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도 7세기 때 인물인 그 유명한 문장가 강수가 있습니다. 강수가 있는데 강수 아버지가 물어요. 강수한 어릴 때 너 유학을 배울래? 불교를 배울래? 이러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불교는 이 세외교란 거예요. 인간 세상 밖에 결. 거의 결국은 출가하지 머리 깎고 속리해야 되잖아요. 속세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그런 이제 유학은 뭐냐? 인간일이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학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학을 배우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의 풍조입니다. 풍조. 백제도 이러한 풍조가 신라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진법자 묘지명에 정조 진춘이, 정조춘은 본방, 요 백제입니다. 태학정, 요 태학이 여기에 나와서 이제 한번 했습니다. 요 흑지상지 묘지명에 요 부분 잘 안 보이는데요. 요 부분에 이제 이게 춘추 좌시전인 거, 그 다음에 반마 양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는 그게 사마천이고 반은 반고 반초 이제 그 사기와 한서를 읽었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공부한 그게 그 계백이 어떤 관직 생활을 했느냐, 이게 참 그 이제 제가 좀 그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계백 열전에는 벼슬에 달솔이 되었다, 벼슬을 해서 달솔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달솔은 우리 알시피 백제 그 관등제가 16관등제인데 16관등제 중에서 제2품입니다. 제1품이 자평이고 제2품이 달솔인데 이 달솔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자왕이 이제 그 어느가 황산벌로 이제 출동시킬 때 계백을 장군으로 삼았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달솔이 되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라는 이제 요 얘기밖에 없어요. 없어서 참 이게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그 마지막 이렇게 황산벌에서 그런 이제 그 장이란 싸움을 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역시 추정할 때 좀 자료가 되는 게 또 흑지상지 묘지명입니다. 묘지명인데 우선 이제 그 달솔이 되었다 했을 때 이 달솔이라는 관등을 언제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언제 받았겠느냐,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하나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제가 16관등제를 확립한 게 그 늦어도 백제 성황 때입니다. 성황이 523년에 즉위해가지고 554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16관등제를 정비를 하는데 모든 제도는 이렇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모든 제도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점차적으로 그게 그 실제 운영에 가서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처음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성왕의 태자인 여창이 554년에 그 관산성 전투 나갈 때입니다. 나갈 때인데 29살이요. 이때 관등이 한 소리입니다. 제 오품이래, 오품. 왕의 아들인데 제 오품이래.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이제 바로 성왕이 이제 16관등제를 그 정비해가지고 그게 실행에 나갔던 시기거든요. 초창기입니다. 이 초창기가 되니까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진 겁니다.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높은 관등을 주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간다. 그 한 예가 뭐냐면은 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영계 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밑바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쭉쭉 튀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이게 성왕이 554년 관산선 전투에서 패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창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왕이 위덕왕인데 위덕왕 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 553 관상성 전투 때 위덕왕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 청사령관 제일 선두에 나갔거든요. 가서 패배해버렸습니다. 패배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패전의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로 귀족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 시기에 그 위덕왕 때 들어와가지고는 상대적으로 그 왕권이 약화되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힘이 좀 강해집니다. 이 귀족들을 대표한 가문이 이른바 그게 대성 팔족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시다, 뭐 연시다, 해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진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시다 이래가지고 여덟 가문이 있습니다. 고구려도 귀족 가문이 있고 신라에도 귀족 가문이 있는데 이 귀족 가문을 여덟 개로 정해가지고 대성 팔족이라 이렇게 나온 거는 백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덕왕 때 들어오게 되면은 대성 팔족이 형성되면서 이 유력 귀족들이 이제 정치를 이제 그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네 관등이나 관직이 유력 가문에서 그 세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첫 출발이 그 초사직이라 합니다. 첫 출발이 엄격하게 시행될 때는 저 밑에서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게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첫 출발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출발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죠. 그걸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문의 지위에 의해서 지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지위에 의해서 관등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 말하고 흑지상지입니다. 흑지상지 묘지명에 보면은 흑지상지가 약관이라는 게 이게 서무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리하는 거죠. 이제 그게 관리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성현식입니다. 그 성현식을 하게 되는 이때부터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죠. 약관이 되지 않아서 서무살이 되지 않아서 그게 출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발소를 받아요. 제2품. 서무살도 안 된 사람. 아까 여창은 뭡니까? 왕자인데도, 왕자인데 29살인데도 제5품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흑지상지는 서무살이 안 됐는데 달소를 받았어요. 제2품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건, 그건 이게 저도 흑치상지가 활동하던 이 시기 554년 이후에 백제의 관등 운영이 처음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그게 이 그 운영된 것이 아니고 이 가문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그러면 계백이 뭐냐, 아까 달소리 되었습니다. 계백이 벼슬에서 달소리 되었다 했을 때 그럼 이게 달소리 된 건 맞는데 그럼 처음부터 달소리 되었느냐, 아니면 그보다 밑에 관등을 받았다가 이제 공로를 세우고 근무 일수가 자꾸 많아져서 올라가가지고 달소리 되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어디 이제 바로 바로 5급 되는 것도 있죠. 안 그러면 오해됩니까? 저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년 또 지나가지고 근무년 한참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치고 뭐 근무 평정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해돼. 뭐 8급, 7급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초장부터 달소를 받았느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계백이 살았던 시기하고 흑지상제가 살았던 시기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요. 그런데 흑지상제도 이 왕실에서 분지해대온 갈라져 나온 하나의 파고 계백도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파입니다. 그런데 흑지상제가 서무사례 안 되어서 달솔의 관등을 받았다고 하면은 계백도 첫 출사할 때 벼슬길에 났을 때 이 달솔의 관등을 그 받은 것으로 보는 게 그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와 같이 비슷한 것이 이 기실 복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흑지상제도 그렇고 그 귀실복신 그렇고 나 백제가 660년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부흥군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귀실복신은 그게 그 부흥군 장군으로서 이제 생을 마쳤지만 흑지상제는 부흥 활동하다가 나중에 당나라의 앞잡이 항복해가지고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이 이제 그런 이제 생을 살았는데. 귀실복신 같은 경우도 의자왕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660년에 백제가 망했을 그 시점에 귀실복신의 관등은 언솔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원군 장군이 되고 나서 좌평으로 됩니다. 그 망하고 나서. 그러면 백제 당시에는 이 귀실복신도 역시 이제 그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인데 좌평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흑지씨 가문이나 계백씨 가문이나 그다음에 귀실씨 가문이나 이게 다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들인데 이게 좌평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는 가문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문으로서 나름대로 위신이 있어나서 이제 출사할 때 흑지상제처럼 이게 이제 초사직을 바로 받을 때 달소를 그 받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관등을 받게 되면은 이제 관료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본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 이, 그러면 이제 어떤 관직을 그 맡았느냐 하는 게 되겠죠. 뭐, 오늘날 치면은 그 5급, 6급, 7급은 이게 관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뭐라 그랬죠? 이게 과장, 계장 받는 걸 뭐라 그러죠? 직이죠. 직책? 직책. 직책을 받아야죠. 그 이제 그 뭐 이제 내가 5급으로서 과장을 만든다. 뭐 이제 6급으로서 계장을 만든다. 그럼 과장이나 또는 계장 이런 걸 이제 좀 맡아야 되는 그 이제 관직이 되어집니다. 관직인데 사실 거기에 계백이 달솔의 관등을 갖고서 관직을 받은 거는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그 이게 그 황산벌로 출정을 할 때 이 장군이 되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이 장군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갈 때 군령권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군대와 관련한 그 권한은 두 개가 있어요. 군령권이 있고 군정권이 있어요. 군령권은 실제로 군대를 끌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싸우고 하는 군령입니다. 이 군정은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군량 조달하고 하는 게 이제 군정입니다. 오늘날에 치면은 예를 들어 국방부 같은 것이 이제 군령을 군정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령은 실제 가면은 뭐 이제 뭐 참모총장이든 아니면 일선의 뭐 이게 분단장이든 사단장이 이렇게 군령권을 그 행사하는 것이죠. 장군도 이제 이게 군대를 출동시켜 나갈 때 이제 장군의 직책을 받아서 왕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예, 군령권을 행사합니다. 행사하는데 그 사실 계백이 언제 출생해 가지고 돌아갔을 때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이런 이제 벼슬은 했을 거다. 만약 했다면은 어떤 벼슬을 했을까? 어떤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을 해둘 것은 이 그 사실 이게 장군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황산벌에 나아갈 때 장군을 임명하게 될 때는 그래도 군사와 관련된 데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군으로 임명했겠죠. 저같이 빌빌한 사람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보면은 계백은 황산벌에 출동하기 이전에도 이게 그 군사와 관련된 관직은 역임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봤을 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달소리라는 건데요. 이게 달소리 저기 그게 어떤 달소리 관등을 가지면은 어떤 관 저기 일을 맡을 수 있냐 하면은 이 당시 그 백제 수도가 이제 부여입니다. 왕도 사비성인데 왕도는 그 내부를 그 5부로 나누었습니다. 상전 중하 후부 5부로 나누는데 이걸 오늘날 치면은 그 서울특별시 구하고 갔습니다. 뭐 이게 무슨 구죠? 아, 이 송파구 뭐 그냥 이제 무성구 강남구 뭐 이런 거지. 근데 5부로 나누었는데 5부에는 각각 500명의 군대가 그 속해 있었습니다. 500명의 군대가 속해 있는데 이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달소래 관등자입니다. 이 달소래 관등을 가진 자가 5부의 군대를 이제 지휘할 수 있었다. 이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나가면은 이 지방 통치 조직을 만드는데 이 전국을 크게 다섯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이걸 방이라 합니다. 다섯이니까네 오방이라 하는 것이. 오늘날 치면은 방은 도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금은 경상북도 아니네. 옛날에 경상북도 대구시였는데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하듯이 이제 도와 같은 것인데 이 오방의 중심지가 그걸 치소라 합니다. 예, 오늘날 치면은 뭐 군 소재지 시청이 있는 곳, 시청이 있는 곳, 그걸 이제 그 치소를 그 방성이라 했는데 여기에 파견된 장관이 방영입니다. 방영인데 이 방성에는 많으면 700명 또는 적으면 12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주둔해 있습니다. 지방에 군대가 있는 거죠.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방영입니다. 방영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또 이제 그 방 밑에 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성 또는 현 이렇게 이제 오늘날 치면 도 밑에 시와 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의 장관이 군장입니다. 근데 군장의 장자가 장수장자예요. 장수장자. 이것도 이제 군장도 달소래 관등을 가진 자가 맡았는데 이 군장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록상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직은 왕도 5부에 500명의 군대, 각각 부에 500명의 군대, 그 다음에 5방의 각각 방성에 주둔한 천 또는 700명 또는 1200명 군대, 또는 군에 이게 주둔하 있는 군대, 이거는 뭐 그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그 지휘할 수 있는데, 이 군대들을 지휘할 수 있는 관등이 바로 발솔 관등이라는 겁니다. 발솔 관등. 그래서 이걸 좀 연관시켜 보면은, 계백이 달소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군사와 관련된 직을 맡았다면은 그 오부의 군대를 이렇게 지휘했을 수가 있겠다. 또 지방으로 나갔을 때는 방영이 되었으면 방해 군대를, 또 이 군의 장관이 군장이 되었으면은 이 군의 군대를 지휘했을 거다. 이런 이제 군사적인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적 경험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두각을 좀 나타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이 마지막에 좀 당신 나가시오 이제 이렇게 그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그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군은 예, 국왕을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이른바 이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행사인데 이 장군의 수는 그 복수연등 같아요. 그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그게 그 5명의 장 5장군이라는 5명의 장군이라는 표현을 하나 나옵니다. 최소한으로 5명 있은 것 같은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신라 같은 경우 554년에 그게 백제하고 신라가 합쳐가지고 고구려 551년에 고구려 공격할 때 이게 그 백제 장군은 이름은 그게 그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신라는 그게 나오고 8장군이 나오대요. 8명의 장군이. 아마 이 장군의 수는 군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질 겁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전장에 나간 장군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벌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군령권 행사를 합니다. 생사 여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사람 죽이고 하는 거는 할 때는 이거는 국왕한테 보고가 돼야 됩니다.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전시에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편의 종사건입니다. 편의대로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편의 종사건을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이게 전진하는데도 전진 안 하고 도망치면 어디 됩니까? 이 군령 위반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 그 역사서 이제 주서 백제전에 보면 태군제가 나와요. 전진하라는데 도망한 사람, 이 태군한 사람인데 이래 태군함 태군제를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뭐 사형인가 뭐 이렇게 나와. 이걸 그게 현장에서는 행사를 하는 거죠. 편의종사권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 장군이 이런 기사가 합니다. 그게 조정에서 이제 그 배아를 할 때하고 국가라에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머리에 쓰는 관 양 곁에다가 깃을 이렇게 꽂았던 모양입니다. 이 깃 꽂는 게 우리 흔히 하면 이제 고구려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구려 관법이 이렇게 깃 많이 있잖아요. 그지? 그건 꼭 고구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백제도 이게 그 조정 평상시입니다. 조정에 배아를 할 때 국가 제사 때 관의 양 곁에 깃을 꽂는데 용사 전쟁이 있을 때는 꽂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전쟁 나왔을 때 군복하고 평시에 그게 관복에 그 의관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깃에 이렇게 꼽혀 있으면은 이거는 평신 거고 이거 없으면은 이 전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장군들은 군대를 지휘해야 됩니다. 이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와 장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 군대 갈 때 장교로 갔거든요. 그 공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제대했는데 이 뭔가 달라요. 난 장교야. 이 장교라 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교의 한마디, 장교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이게 휘하의 병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왕이에요. 그 다음에 좁혀가도 이제 중위나 소위한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따라가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장군들은 훌륭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병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백제의 병법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법에 따라서 군대들이 그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병법에 따라서 군대를 훈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663년에 이제 그 백제 부흥군이 그게 이렇게 진압이 되어집니다. 진압이 되니까네 많은 이제 백제 유민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건너간 유민들 중에 일부가 이제 외조정에 등용이 되어집니다. 그 등용되는 모습을 그 등용된 사람을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문을 잘했어. 어떤 사람은 의학에 밝았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한 병법이 있습니다. 병법에 밝았다는 나사. 이런 응례, 복륜이 뭐 답발춘촌 이런 사람은 이제 갈로치고 뭐가 나냐면 한 병법이래요. 병법에 밝았다. 그래서 왜는 이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주고 줬는데 이네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뒤에 산성을 쌓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그 660 그 백제 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산성을 많이 쌓습니다. 그전에 산성이 없었어요. 그 산성 쌓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 병법에 밝았던 백제 유민입니다. 그 산성이라는 것은 공격하고 지키고 공격하고 할 때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병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백제 유민들은 이미 백제 당시에 이제 병법에 밝았기 때문에 외에 가서 등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백제 당시에도 이제 병법이 있었고 이 장군들은 이 병법을 익혀서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평소에 그래 했다가 유사시에 이제 군대 이끌고 출동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